자, 다음은 우리 김상훈 대표의 시각도 궁금합니다. 요즘 어떤 업종이나 종목들 좀 보고 계세요? 저도 명승 부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철강이나 조선, 해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좀 공매도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하락에 베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상승 여력이 큰 주식들에게는 되게 부담이 높거든요. 공매도 세력에게는. 그래서 아무래도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 뭐 말씀하신 대로 기아 같은 주식들도 좋겠고요. 제가 보고 있는 건 아무래도 화장품 업종입니다. 백신을 들여오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당장 들여오는 백신이 나을 그런 수혜주들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아무래도 화장품 쪽이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나중에는 하반기 쪽 모멘텀을 기대하고 그쪽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화장품 쪽을 미리 좀 선점해서 담자라는 그런 의미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화장품 안에도 뭐 최근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좀 꿈틀거리고 있는데 어떤 거 보세요? 일단 화장품 밸류체인에는 그 ODM, 뭐 OEM, 그리고 종합 화장품, 그리고 원자재, 부자재 같은 그런 밸류체인으로 나뉘는데 제가 보고 있는 건 아무래도 ODM 회사인 코스맥스입니다. 네. 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렇죠. 코스맥스가. 네, 그래서 하락폭이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 더 기회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상증자를 한 이유 자체가 색조 공장을 추가 증설하는 데 있거든요. 여기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싣는데 지금 국내 가동률이 130% 이상이 되고 3교대를 돌려도 이 캐파를 충당하지 못해서 그 캐파 확대가 필요하고 또 단일 공장 생산이었는데 글로벌 고객사들이 이것에 대해서 되게 부담감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제 수요를 맞춰줘야 되는데 너희가 단일 공장으로 이걸 진행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공장의 이원화를 계속적으로 요구했던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서 발생한 유상증자다. 뭐 기아차도 마찬가지로 뭐 반도체가 못 따라가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기 때문에 명승부사님 추천한 것처럼 화장품도 계속 수요는 좋은데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코스맥스는 이번 유상증자를 진행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코스맥스를 좀 집중해서 보고 계신데, 유상증자를 해서 주가가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오히려 이것이 뭐 나쁜 유상증자라기보다는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수 있는 유상증자라는 의미로 좀 설명을 해 주셨고, 자, 명승부사 전문가님 화장품 쪽이나 이런 거 어떻게 보이세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쪽이죠. 경기 민감주라고 볼 수도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무슨 제약 바이오주 많은 분들이 코로나를 이용해서 돈을 많이 벌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런 종목들이 더 위험하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경기가 살아날 것을 대비한 화장품이라든지 또 오히려 여행업이라든지 뭐 숙박, 호텔 관련주나 뭐 경기 민감주들이 지금 투자에서는 더 유리할 것으로 저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명승사 전문가님도 선제적으로 좀 경기가 개선될 것을 대비한 종목들을 체크를 해보자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김상훈 대표의 또 관심 있는 업종이나 종목이 있을까요? 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업종보다는 그 건기식과 화장품 매출을 둘다 가지고 있는 콜마 B&H라는 주식을 좀 보고 있는데요. 이게 몇달 동안 사실 그 박스권을 그리고 있어요. 지금도 박스권 하단에 위치해 있는데 지금 자리가 굉장히 빠지면은 많이 빠지지 않는 그 4만 8천 원대 지지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빠지지도 않을 뿐더러 이게 지금 중국향 매출 가이던스를 작년보다 두 배가량 또 높은 금액을 또 제시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앞으로 신제품 출시도 있고 신규 해외 진출도 있고 그리고 창사 이래로 한 번도 역성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 매출은 증가하고 있는데 주가는 그대로인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화장품 매출을 40%를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건기식은 코로나 영향 때문에 앞으로 건강을 챙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런 기조는 유지하면서 또 화장품은 그 나름대로의 경기 민감주 성향을 가지고 수요를 회복한다고 하면 결국엔 콜마 B&H도 이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올지 않을까
하고 있기도 하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지금 박스권 하단에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다. 저항권까지의 금액을 목표가로 설정해서 단기적으로 끌고 가도 괜찮은 자리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화장품 주 안에서도 또 건기식과 모멘텀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콜마 B&H까지 함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명승부사 전문가님, 이데일리온 전문가와는 함께 또 카톡방에서 더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명승부사 전문가님의 시각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또 스쿱의 김상훈 대표와는 함께 카톡방 역시 운영을 하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와 정보와 함께 시각을 공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클럽하우스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함께 스피커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